얘기하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사실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포시 특별 예비군 중대장입니다. 국장님께서는 민간 잠수사들이 사진만 찍고 촬영이나 하고 돌아갔다는데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예, 일부, 극히 일부 분들이 제가 4월 16일 사고 당일날 예, 맞습니다. 4월 16일 사고 당일날 최초로 팽목항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최초로 출항을 했는데 12시 반에 출항을 하는데 해수부 장관이 와갖고 출항을 제지를 했습니다. 뭐 때문에? 출항하는 우리 잠수 요원들을 격려하겠답니다. 지금 저쪽 침몰선에서는 애기들이 물을 꼬르카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격려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았어요. 네? 사실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게 해수부 장관입니까? 네, 지금 민간 잠수사 한 분이 올라오셔서 사고 당일 본인이 직접 그 구조 활동을 나갔는데 해경의 최근 발표 중에 민간 잠수사들이 효율적인 작업에 방해가 될 때가 있고 또 일부 민간 잠수사들은 나갔다가 사진 촬영만 하고 물에는 직접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왔다라는 발표 내용에 대해서 민간 잠수사 중에 한 분이 강력히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